천견지명 옛날 어느 마을에 이시성을 가진 양반댁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죠. 하루는 할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뱃놀이를 가시게 됐어요. 아버님, 뱃놀이하기 좋은 날씨예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그래, 다녀오마. 아들, 며느리, 손자 할것 없이 온 가족이 나와서 할아버지를 배웅했어요.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뱃놀이를 하며 경치를 보았어요. 강물을 한참이나 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네는 무슨 생각을 그리하고 있나? 강물을 보고 있으니 우리 집안의 앞날이 걱정되어 그러네. 내가 이 생각을 잊지 않으려면 글로 남겨야 할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시더니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지필목을 꺼내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열두 번이나 더 싸서는 오치를 한 괴에 넣었어요, 그뿐 아니라 괴짝의 문을 잠그고는 자물쇠까지 채웠어요, 이제 됐구나. 가족들은 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해 주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의 연세가 많아지자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놓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가서. 그 괴짝을 가지고 오너라, 아들, 며느리는 괴짝을 소중하게 들고 왔어요. 그래,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몇대 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8대나 9대 손쯤이 될때 우리 집안이 크게 흔들릴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괴짝을 마을 원님께 가져다 드리거라. 내 말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 이 유언을 계속 전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언을 남기면서도 괴짝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괴짝을 소중히 여기며 대대로 물려주었죠. 그렇게 고대 손쯤 되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고대의 자손은 집안을 살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술, 노름, 싸움할 것 없이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모두 다 해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어요. 아이고, 자자손손 존경받던 집안이 이제 망하게 생겼네요. 그러게요. 어디서 저런 망나니가 나왔을까요? 음.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씨 집안의 흉을 봤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남편을 둔 아내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들였어요. 얘야, 할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느냐? 예,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 같으면 괴짝을 원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어머니와 아들은 괴짝을 들고 마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의 유품을 드리러 왔다고 하자 원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귀한 유품을 저에게 주신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님은 하인을 시켜서 동원 마당에 병풍을 치고 배석을 깔고 상을 준비시켰어요. 이제 예의를 갖춰서 유품을 받겠습니다. 님은 할아버지를 대하듯이 절을 하고 나서 유품을 받았어요. 괴짜게 자물쇠를 열어 보았더니 겹겹이 쌓여있는 편지가 보였죠. 원님은. 편지가 찢어질까 조심하며 한장한장 한장 정성껏 벗겨보았어요. 그렇게 열두 번을 벗겨내자 편지가 한장 쓰여 있었어요. 당신이 대들보에 눌려 죽을 것을 면하게 해주었으니 내 자손을 구해주시오. 원님이 편지를 다 읽고 났을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원 안쪽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나더니 대들보가 무너지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나?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편지가 나를 살렸으니 내가 이씨 자손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드리겠소. 원님은 군주를 시켜 이씨 자손이 가는 곳이면 모두 따라다니게 하고 술을 마시거나 싸움을 할것 같으면 바로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하며 집안을 돌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어안집을 쓰신 이회지의 선생이셨대요. 효심으로 고친 병. 옛날 어느 마을에 의술이 아주 뛰어난 의원이 있었어요.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의 병까지도 알아내서 고치곤 했죠. 하루는 농부가 배가 아프다며 허리도 펴지 못하고 찾아왔어요. 아, 아이고,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의원은 농부를 진맥하고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더니 농부와 함께 온 그의 아내에게 고기를 푹 구워서 먹이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 침이라도 좀 놔주시지. 그냥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당신 남편을 잘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켜 다시 오시오. 농부의 아내는 의원이 그냥 가라고 하자 못마땅했지만 할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달을푹 고아서 먹이고 쉬게 한 다음 다시 의원을 찾아갔지요. 이제 기력이 좀 회복된 것 같으니 여기 누워보시오. 의원은 농부를 눕혀놓고는 발가락 사이에 침을 꽂았어요. 그러자 그 사이에서 고름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한후 의원은 침을 빼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잘 먹고 쉰 다음, 며칠 후 다시 오라고 했죠. 아이고, 의원님. 그냥 오늘 다 치료해 주시지요. 또 오라고 하십니까? 오늘 한꺼번에 고름을 다 빼고 나면, 당신 남편은 기력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리 할까요. 의원이 호통을 치자, 농부와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원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아픈 것이 다 나았을 뿐 아니라 몸도 전보다 더 건강해지게 됐어요. 이제 몸 속에 있던 내 종은 다 없어졌으니 기력을 좀더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종기까지 고치는 명이라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는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팔, 다리, 허리 아픈 사람은 물론이고, 배 아픈 사람, 가슴 아픈 사람 할것 없이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다 고쳐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의원의 동생이 허둥지둥 의원을 찾아왔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의원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약한 첩, 침만대 놓아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왜 그냥 가십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는 형님께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은 동생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동생은 의원을 찾아가 어머니를 고쳐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의원은 대답이 없었어요. 형님, 너무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병은 다 고치면서 어머니 병은 왜안 고치십니까? 돈이 안 돼서 그러십니까? 동생은 병잘 고치기로 유명한 형님이 어머니는 고쳐주지 않자 분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안못 보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팔도 강산 다니다 보면 고칠 수 있겠지요.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을 다니며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게 하고 소문난 의원들에게 어머니를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죠. 몇날 며칠을 떠돌다 보니. 돈도 다 떨어지고 지쳐갔어요. 내가 닭고기가 먹고 싶구나. 예,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 올게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닭을 먹이고 싶었지만 돈도 없으니 사드릴 수도 없었어요. 닭을 찾아서 무작정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커다란 기와집 담벼락에 앉아 쉬고 있는데. 장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 날아왔어요. 아들은 장닭을 잡아서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닭이 날아온 것이니까 죄될 건 없지. 아들은 닭을 잡았어요. 끓여서 드리고 싶었지만 솥도 없고 물도 없으니 끓일 수가 없었지요. 할수 없이 불을 피우고 닭을 구워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아주 맛있구나. 음, 맛있어. 너도 좀 먹어보거라. 예,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는 닭한 마리를 맛있게 드셨어요. 닭을 드시고 나자 기운이 난 듯이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얘야, 음, 목이 마르구나. 물좀 마셨으면 좋겠다. 아들은 물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구나. 어머니는 목이 타다고 하시며 뒹구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사방팔방을 물을 찾아다니다가 돌틈 사이에서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을 보았어요. 가까이 가보니 해골 바가지 안에 이끼가 끼어 있고 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는 목이 탄다고 뒹굴고 계시는데 그 물을 드릴 수도 안 드릴 수도 없었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물을 드시고 탈이 날까봐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는 어머니께 드렸어요. 아이고, 물맛이 아주 좋구나. 좋아, 물이 아주 달구나. 어머니는 해골바가지의 물을 꿀꺽꿀꺽 남김없이 다 마셨어요. 아이고, 시원하구나,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리번거렸어요. 얘야, 눈이 보이는구나, 보여? 어머니의 눈이 보이게 되자 아들은 어머니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형님을 찾아갔지요. 형님, 형님은 남의 병은 다 고치면서 어찌 어머니의 병은 못 고치셨습니까? 아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드릴 수가 없었단다, 저절로 날아온 봄과 천년 두고래 있는 만년수를 마셔야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느냐, 너의 효심이 어머니를 고쳤구나, 사람들은? 의술이 뛰어난 형도 고칠 수 없는 어머니의 병을 효심이 뛰어난 동생이 고칠 수 있었다며 칭찬했어요. 산군부리 전설 옛날 하늘나라에 옥황상제님이 계셨어요. 옥황상제는 수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별들 중에는 오리온 자리, 북극성, 견우직녀성 등 옥황상제의 사랑을 받는 별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감이란 별은 별나라에서 지혜롭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옥황상제도 특별히 사랑하는 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의 생신 잔치 날이 되었어요. 옥황상제의 세 공주들은 아버지의 잔치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 언니들은 아버지께 어떤 선물을 드릴 거예요? 글쎄, 모르겠구나. 아버지께서 입으실 옷을 지어 드릴까? 둘째 언니는 어떤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음, 나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 넌 무엇을 준비할 거니? 글쎄요. 저는 그냥 언니들을 도와드릴게요. 그래. 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옥황상제의 셋째 딸인 막내 공주는 아버지는 물론이고 언니들에게도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드디어. 생신잔치가 시작됐어요. 하늘의 별들은 모두 모여서 옥황상제의 생신을 축하드렸죠. 고맙구나. 우리 하늘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나는 바랄 게 없구나. 옥황상제의 말에 하늘의 별들과 공주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별들 중 셋째 공주의 눈에 특별히 빛나게 보이는 별이 있었어요. 바로 한감이라는 별이었죠. 한감의 눈에도 셋째 공주만 보였어요. 둘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게 됐어요. 한감님, 아버지께서 아시면 크게 벌을 내리실 텐데 어떡하지요? 나는 벌을 받더라도 셋째 공주를 만나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한감과 셋째 공주는 서로 사랑을 속삭였어요. 어느새 하늘나라에서는 한감과 셋째 공주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셨지요? 당장 가서 한감과 셋째 공주를 잡아오거라. 한감과 셋째 공주는 옥황상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부모의 허락 없이 남녀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공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둘은 옥황상제에게 용서를 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화가 난 옥황상제는 이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냈지요. 이들은 구름길, 바람길을 따라 천둥, 벼락 소리를 들으며 땅으로 내려왔어요. 둘은 손을 잡고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았어요.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봅시다. 네, 저는 한감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아요. 한감과 셋째 공주는 살 곳을 찾아다녔어요. 몇날 며칠을 떠돌다가 드디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을 찾았지요, 바로 산군불이었어요. 한라산에는 온갖 짐승도 많았지만 나무 열매도 풍부했어요. 여기는 사냥거리가 많아요, 노루, 사슴, 토끼, 멧돼지, 먹을거리가 많으니 걱정이 없네요. 네, 나무의 열매도 가득하니 좋아요, 한감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었고, 고기를 먹지 않는 공주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얼마 동안은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를 먹지 않는 공주는 고기만 먹고 사는 한감의 냄새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는 못살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겠어요. 나는 나무 열매만 먹고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따로 살아야겠어요. 결국 한감과 공주는 따로 살게 되었어요. 공주는 살 곳을 찾아 제주를 떠돌다가 남문박 천년팽나무 아래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곳을 각시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무 열매만을 먹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공주를 보며,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각시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늘님이 복을 준대요. 맞아요. 옥황상제님이 세제공주가 반성하는 걸 보고 돌봐주는 거예요. 한편, 상군부리에 살고 있는 한감은 산의 짐승들을 사냥할 뿐 아니라 그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곳에 와서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대요. 산군부리는 산신의 주둥이 또는 산신이 생기다 라는 뜻이래요. 쌀이 나오는 바위.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절에는 돌을 닫고 기도를 하는 큰스님과 큰스님을 모시고 있는 상좌 스님이 살았지요. 절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시주를 하러 오기도 어려웠어요. 큰 스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마을에 내려갔다 올까요? 상좌가 큰 스님께 물어도 스님은 대답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상좌는 큰 스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며칠을 굶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하지 않자 상좌는 마을로 내려가 곡식들을 탁발해 왔어요. 그리고 탁발해 온 곡식들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지냈죠.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돌아왔어요. 상좌는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가야 했지만 눈이 쌓여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큰스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앉아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장자가 울먹거리자 큰스님이 웬일인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말거라. 뒷산 동굴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을 것이다. 그 바위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으니, 구멍 아래에 바가지를 놓고 오거라. 상자는 큰 스님의 말대로 동굴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죠. 상자는 바위를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바위에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상자가 한참을 보았더니, 바위 위쪽에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이 구멍인가? 또다시 한참을 살펴보았지만, 그 작은 구멍 말고는 보이지 않았죠. 상자는 큰 스님의 말대로 바가지를 그 구멍 아래에 내려놓고 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스님, 바위 구멍 아래에 바가지를 놓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일 아침에 가보거라.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상자는 큰 스님의 말대로 다시 동굴에 가보았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바가지 안에 쌀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상자는 신이 나서 바가지를 들고 큰 스님께 갔어요. 스님, 스님 쌀이 있습니다. 바위가 요술을 부렸나 봅니다. 바가지 안에 쌀이 있습니다. 상자는 그 쌀로 밥을 지어 오랜만에 굶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바위에서는. 딱 하루 먹을 만큼의 쌀이 나왔죠? 장자는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위 아래 바가지를 내려놓고 바위를 지켜보았어요. 한참이 지나자 바위의 바늘구멍만한 구멍에서 쌀한 톨이 똑 하고 바구니에 떨어졌어요. 잠시 후또한 톨이, 잠시 후또한 톨이. <laughs> 참 신기하네. 저 조그만 구멍에서 쌀이 나오다니? 혹시 바위 안에 쌀이 가득 들어 있는 건 아닐까? 바위를 깨뜨려 볼 수도 없고. 상자는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바위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만 자기 힘으로는 바위를 들어볼 수도 없었죠. 상자는 절에 돌아와서도 쌀 나오는 바위 생각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도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상자는 새벽같이 다시 그 동굴 안에 가보았어요. 여전히 바위에서는 쌀이 한 톨씩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요. 바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상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지깽이를 들고 다시 동굴로 갔어요. 그래 내가 바위를 쪼개볼 수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으니까 이부지갱이로저 구멍을 좀더 크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면 쌀이 좀더 많이 나오겠지? 쌀이 많이 나오면 그 쌀로 떡도 해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상자는 신이 나서 부지갱이로 바위의 작은 구멍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을. 좁은 구멍 안에 부지깽이를 넣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어요. 어휴, 힘들다 힘들어. 조금도 넓어지지 않았네. 좀더 해봐야지. 장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위의 구멍을 파냈어요. 아침나절이 지나 점심때쯤 되자 구멍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았죠. 장자는 구멍 안에서 쌀이 많이 나오면 그 쌀로. 떡을 해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힘을 내서 더 해보자. 하루 종일 바위 구멍에 부지갱이를 넣고 돌려대자, 바위 구멍은 정말 조금 넓어졌어요. <laughs> 이제 쌀이 좀더 나오겠지? 장자는 부지갱이를 빼고 구멍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바위의 구멍 속에서는 쌀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 왜 쌀이 안 나오는 거지? 이상하네. 상자는 다시 부직갱이를 들고 구멍을 더 넓혀보았어요. 그러자 구멍에서는 쌀은커녕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피, 핏방울이 떨어지네. 상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그렇게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더니 다시 구멍 안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왔어요. 그후 다시는 바위에서 쌀이 나오지 않았대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제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잣집이 있었어요. 부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살림에 효자라고 소문난 아들이 셋이나 있었죠. 하루는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렀어요. 며칠 있으면 내가 환갑이 되는구나. 예 아버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없고. 구경을 좀 다녀보고 싶구나. 삼형제는 아버지의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서로 바라만 보았어요. 죽기 전에 금강산 구경을 한번 하고 싶구나. 예,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혼자 구경 다니시기는 힘드실 테니까. 둘째 네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느냐? 큰 형의 말에 둘째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큰아들은 셋째를 바라보았죠. 셋째 아들은 아래만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세 아들 모두 아버지와 구경을 가겠다고 나서지 않자 아버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됐구나, 나 혼자가도 충분하니 신경 쓸것 없다. 다음날이 되었어요. 구경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있어요. 아이고, 날이나 밝으면 애들도 보고 가시지 그러세요. 됐어요. 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금강산 구경을 떠났어요. 경치 좋은 곳을 다니다 보니 기분도 좋아졌죠. 한참을 걷다 보니 날도 어두워지고 배도 고팠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주막을 찾아보았어요. 그래.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어서 가보자. 노인은 주막에 들어가 저녁밥을 먹었어요. 한참 저녁을 먹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죠. 어르신, 어디 구경 다니시나 봅니다. 예, 금강산 구경을 가려고 합니다. 혼자 가십니까? 예. 노인은 대충 대답을 했어요. 시장하고 피곤하던 터에 밥을 먹었더니 졸음이 몰려왔죠.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바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일찍 구경 나갈 생각에 주막을 나설 차비를 했어요. 그런데 괴나리 보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보시오, 주모, 내 보찜을 못 봤소? 내그나리 보찜이 없어졌소. 아이고, 잘 찾아보세요. 방에 가지고 들어가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랬지요. 어젯밤에 내 방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소? 주모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어제 손님이 많아서 다른 한 분이 그 방에서 같이 주무셨지요.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것이오? 새벽 일찍 떠났습니다. 노인은 큰 낭패를 보게 됐어요. 괴나리보지만에는 돈, 옷까지, 집 주소를 써놓은 편지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아, 이 일을 어쩌나 돈도 없는데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던 노인은 무정 걸식이라도 하며 구경을 다녀오겠다는 생각에 다시 길을 떠났어요. 돈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는 노인은 정말 거지꼴을 하고 다니며 금강산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이 보찜을 잃어버렸던 그 주막을 다시 찾아갔죠. 여보시오 주모, 내가 요전에 여기서 보찜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밥한 끼만 먹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집에 갔다가 돈을 가져오리다. 주모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이고, 참나. 식전에 거렁뱅이가 와서 밥을 달라고 해? 어서 가지 못해? 주모는 노인을 사납게 쫓아냈어요. 노인은 할수 없이 다시 길을 떠났죠. 한편, 노인의 괴나리보짐을 훔쳐갔던 도둑은 그만 산 속에서 급사를 하고 말았어요. 한참이 지난 후, 산길을 걷던 젊은이가 시신을 발견하게 됐지요. 시신 옆에는 괴나리 보침이 있었어요. 보침을 풀어보니 집 주소와 금강산 여행 중이란 편지, 그리고 돈과 옷까지가 들어있었어요. 젊은이는 그 주소로 찾아가 보았어요. 계십니까? 여기 살고 계시던 어르신이. 금강산 여행 중이십니까? 갑자기 젊은 사람이 찾아와 아버지의 얘기를 하자 삼형제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여행을 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식구들에게 보침을 보여주었어요. 이, 이것은 우리 영감의 것이 맞는데 우리 영감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는 산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단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해주었어요. 아내와 아들들은 아버지가 혼자 돌아가신 것에 슬퍼하며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준 젊은이에게도 크게 사례를 했죠. 식구들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신지 날짜를 알수 없어서 금강산 구경을 떠난 날을 제산날로 정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금강산으로 구경 가시겠다고 떠난 날이 됐어요, 자식들은 제사상을 크게 차리고 있었죠 그때, 웬 거지 노인이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죽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삼 형제는 놀라서 바라보았어요, 목소리는 아버지였지만 거지 꼴을 하고 있는 노인을 아버지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십니까? 누군데 감히 아버지의 제사상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노인은 아버지의 제사상이란 말에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쳤어요. 내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사를 지낸단 말이냐. 거지 노인이 소란을 피우자 하인들이 달려와 노인을 잡았죠. 그러자 어머니가 나섰어요. 가만, 가만히 있거라, 골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지만 음성은 네 아버지구나, 네 아버지 목 뒤에 점이 하나 있으니 살펴보거라, 아들은 거지 노인에게 다가가 목 뒤를 살펴보았어요. 어머니,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새 아들은 아버지께 엎드려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다, 됐어. 아버지는 식구들에게 괴나리 보찜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무정걸식하며 금강산 구경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럼 저희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준 자는 아버지의 보찜을 훔쳐간 도둑이었단 말씀입니까? 그래. 그런 것 같구나. 불쌍하게 급사한 사람 장례를 치러 줬으니 그것도 좋은 일이다. 아버지는 나중에 자기가 죽더라도 도둑의 제사도 지내주라고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자식들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도둑의 제사상까지 잘 차려 주었죠. 그래서 그런지 새 아들은. 자자 손손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삼성혈 이야기. 지금부터 4300년 전 아주 오랜 옛날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 탐라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더니 모이라는 곳에서 삼신인이 땅을 뚫고 나왔어요. 나는 하늘님이 보낸 고울라입니다. 나는 하늘님이 보낸 양을라입니다. 나는 하늘님이 보낸 부울라입니다. 하늘님은 고울라, 양을라, 부울라라는 삼신인을 탐나로 보냈어요. 그래서. 삼신이는 탐라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입을 옷도 있어야겠고 먹을 것도 있어야겠어요. 내가 사냥을 해올 테니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고기를 먹으면 되겠죠? 예. 그럼 저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올게요. 삼신이는 동물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신이는 한라산에 올라가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동쪽 바다에서 나무로 된 아주 커다란 배가 떠내려 오게 되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목함 아닙니까? 삼신이는 바다를 내려다 보았어요. 예, 아주 커다란 목함이 오고 있는데요. 내려가 볼까요? 삼신이는 바닷가로 내려가 보았어요. 얼마 후, 목함은 파도를 따라 밀려오더니 멈춰섰어요. 그리고 자줏빛 옷을 입은 사신이 내려 삼신인을 보고 두번 절을 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동해병락국의 사신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공주님들의 배필을 정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소각에 올라 서쪽 바다를 보니. 눈이 부시게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을 보시고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삼신인이 강림하여 나라를 세울 것인데 배필이 없으니 새 공주를 보내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공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사신은 모시고 온세 분의 공주를 삼신인에게 소개했어요. 세 분의 공주님은 아름답고 단아했죠? 사실은 함께 가지고 온 소와 말, 그리고 오곡의 종자를 연원포의 해안 언덕에 내려놓았어요. 이것들은 저희 임금님께서 보내신 쌀, 보리, 콩, 주, 기장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소와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님들과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신이는 사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사신은 어느새 구름을 타고 동쪽 하늘로 사라지고 있었죠. 이렇게 세 분의 공주님이 목함을 타고 내려선 곳은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에 있는 연혼포란 곳이고 지금도 공주님과 함께 온 말의 발자국이 해안가에 남아 있다고 해요. 삼신이는세 분의 공주님을 맞이해서 홀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몸을 깨끗이 하고 하늘님께 고한 후재물을 차리고 홀례를 합시다. 삼신인과 세 공주는 홀례를 하기 전 목욕을 했어요. 삼신인과 세 분의 공주가 목욕한 곳을 혼인지라고 한대요. 삼신인과 세 공주는 하늘님께 고한 후홀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연혼포 옆 동굴에 신방을 차려 살게 되었죠. 이렇게 신방을 차리고 살게 된 굴을 신방굴이라 하고 각각 세 개의 굴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삼신이는 세 공주와 함께 살면서 사신이 가지고 온 오곡의 씨앗들을 땅에 뿌리고 소와 말을 키웠어요.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 먹을 거리가 풍성하네요. 예, 소와 말을 키우니 잔향을 하지 않아도 고기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삼신인과 세 분의 공주는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삼신인은 각자의 땅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제주를 나눠서 각자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삼신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활을 들고 한라산 중턱으로 올라갔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살 곳을 활을 쏴서 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주를 세 곳으로 나누어 제1도, 제2도, 제3도로 정하게 되었어요. 삼신인들은, 각자의 곳에서 공주와 함께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마을을 이루었어요. 이때부터 참신인의 자손이 생겨나서 탐나국의 시초가 되었대요. 풍수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추출 구업하며 먹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장성한 아들 형제가 있었죠. 형은 너그럽고 어진 사람이었고 동생은 곧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형제는 우애가 아주 좋았어요. 먼저 혼례를 치른 형을 위해 동생은 항상 곡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고 미안하구나. 형님,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형제는 수출구어 장에 내다 팔았죠. 수치 팔리지 않을 때면 형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동생은 멀리 있는 다른 마을에 가서라도 다 팔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먹고 사는 건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형을 찾아갔어요. 형님, 제가 다른 마을에 갔다가 주막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유가 혹시 어머니의 멧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형님, 저산 너머 마을에 풍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을 모시고 와 볼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돈이 어디 있어야 말이지. 형님, 제가 알아서 해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동생은 집에 돌아가 행장을 꾸리고 풍수사를 모시러 산 넘어 마을로 떠났어요. 몇날 며칠을 걸어서 풍수사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풍수사의 집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돈도 내지 않는 사람에게 풍수사가 따라올 리가 없었어요. 종각은 풍수사를 모시고 자기 마을로 갈 꾀를 냈어요. 계십니까? 어르신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저는 산 너머 이대감님 댁에서 심부름 왔습니다. 종각은 풍수사를 모시고 갈 생각에 거짓말을 했어요. 대감님께서 의논할 일이 있으시다고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래, 알겠으니 잠깐 기다리거라. 풍수사는 지체 높은 대감님 댁에서 오라고 하니 바로 따라 나설 준비를 했어요. 괴나리 보지 하나를 메고 총각과 함께 길을 떠났죠. 총각은 풍수사를 데리고 산을 넘었어요. 밤이 되자 날은 어두워지고 짐승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산을 넘어가겠느냐. 풍수사는 겁이 났어요. 그러게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총각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이 산은 총각이 나무를 하러 다니던 산이라 내 집처럼 길을 훤히 알고 있었거든요. 총각은 풍수사가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가더니 풍수사를 나무에 묶어 놓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곧장 형님의 집으로 갔죠. 형님, 제가 그 풍수사를 산꼭대기 나무에 묶어 놓고 왔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형님이 가서 풀어 주십시오. 알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형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좀 살려 주시오. 풍수사는 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자 방과와하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무에 묶여 계십니까? 형은 모르는 척하며 풍수사를 풀어주었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감댁에서 심부름 나온 총각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묶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총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한 산길에서 길을 잃지 않았으려나. 그나저나 이렇게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까요? 내가 할줄 아는 것이라고는 땅을 좀볼줄 아는 것 말고는 없는데. 형님은 동생의 말대로 풍수사에게 어머니의 몇자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시다면 다른 건 아니고 이 산을 내려가는 길에 저희 어머니의 맷자리가 있습니다.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풍수사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산 중턱쯤 내려오자 어머니의 묘가 보였어요. 날이 저기입니다. 풍수사는 맷자리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보며 한참을 살펴보았어요. 자리가 좋지 않습니까? 풍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을 보았어요. 매 자리를 쓴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곧 정승판서가 나올 자리인데. 풍수사는 이야기를 하며 형을 살펴보았어요. 형님의 관상을 보니 어질고 착해 보이긴 했지만, 정승을 할 상은 아니었거든요. 집안에 형제가 또 있습니까? 예, 아우가 하나 있습니다. 풍수사는 그 아우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 동생을 만나보았죠. 자네는, 예, 날이, 제가 불이라도 피워보려고 나뭇가지를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풍수사는 총각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총각의 얼굴을 천천히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당장 한양으로 내려가십시오. 장차 큰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어제는 제가 제대로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총각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풍수사의 말대로. 바로 한양으로 떠났어요. 한양에 도착할 즈음 피곤하고 지쳤던 총각은 길가에 보이는 빈집에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와 웅성거리는 거예요. 총각은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총각이 가만히 들어보니 나라의 역적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힘이 장사였던 총각은 역적들과 맞서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몇 명은 도망을 가고 몇 명은 총각에게 붙잡혔죠. 당장 관가로 가자. 총각은 역적들을 묶어서 한양에 있는 관가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총각이 끌고 갔던 무리들은 임금님을 해치려 했던 역적들이었어요. 이 나라에 큰일을 하셨습니다. 당장 임금님께서 계신 곳으로 함께 갑시다. 원님은 총각을 데리고 궁궐로 갔어요. 임금님은 총각을 칭찬하며 상을 내리고 벼슬을 주었어요. 그후 총각은 강직하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다시려서 정승판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대요. 귀신이 나오는 집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저집 사람들은 복도 많아요. 어떻게 저런 좋은 집에서 살까요? 그러게요.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사람들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말도 없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듣자하니까 그 바깥 어르신이 시름시름 시름 알았다고 하던데요. 나도 들었어요.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뭐가 보인다고 하기도 하던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 갔겠지요? 집도 비어 있는데, 누가 들어가서 살아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구야, 그렇죠. 주인도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들 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문제죠. 그럼, 우리 마을에서 나이가 많은 가족 순서대로, 들어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좋은 생각이란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장 오늘부터 김영감님 댁에서 들어가 살면 되겠네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영감님과 할머니는 그날부터 부잣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생전 처음 큰 집에서 살게 되자 기분이 좋았죠. 영감. 마당에 핀꽃좀 봐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할머니 좋아하니까 나도 좋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 구경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죠. 밤이 깊어지자 방에 이불을 깔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밤에 어디서 구슬 하나 악기 소리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도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음, 악기 소리 같진 않은데요. 콩콩 거리며 걷는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보았어요. 마당에 나가 멀리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알수 없는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영감, 우리 집에 갑시다. 정말 귀신이 있나 봐요. 저봐도 우리 집이 제일이네요. 날이 밝아 오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어르신 왜 벌써 나오세요? 자네들이나 가서 살게.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가겠네. 정말 귀신이 있는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 기가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도 세고 젊은 총각이 두 번째로 부잣집에 들어가 살아보기로 했죠. 총각은 귀신이 나오면 자기가 잡겠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총각은 밤이 오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건지 노인들이 헛소리를 들었나 보네. 밤이 되자 총각은 등잔불을 켜고 방에 누웠어요. 이사를 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귀신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몹시 지치고 피곤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아, 잠이나 자야겠다. 총각이 잠을 자려고 등잔 불을 껐어요. 그러자 천장에서 뚱땅 뚱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이게 무슨 소리야? 총각이 다시 불을 켜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총각은 다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러자 잠시 후 또다시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각이 불을 켜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시 불을 끄면 소리가 들려왔어요. 총각은 밤새도록 불을 껐다 켰다 하느라 잠 한숨 자지 못했죠. 다음 날 총각은 날이 새기도 전에 짐을 싸서 부자 집을 나왔어요. 종각이 덩치만 크지 겁이 많은가 보네. 하지만 부자 집에 이사를 갔던 사람들은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다들 짐을 싸서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 집에 정말 귀신이 사는 것 같다며 집 근처에 가는 것도 꺼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던 부부가.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됐어요. 갈 곳도 없었던 부부는 부잣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죠. 사람들은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하루도 못 버틸 거라고 했어요. 여보, 귀신이 나온다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보, 어디 가서 긴 장대나 하나 구해 오세요. 장대는 뭘 하려고요? 귀신이 나오면 제가 잡으려고 하죠. 알겠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장대를 구해가지고 부잣집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천장에서는 두두두두 거리기도 하고 뚱땅뚱땅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여보, 정말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온긴 장대를 들고 천장을 툭툭 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다시 동동동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도 아내는 장대로 천장을 쳐보았죠. 그랬더니 또다시 조용해졌어요. 여보 천장을 뜯어봐야겠어요. 남편은 마당에 있는 낫을 들고 와서. 장대에 묶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뜯어 보았죠,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천장에는 꽹과리, 징, 장구 할것 없이 악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쥐들이 도망을 가느나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 아니라 쥐들이 악기 위를 뛰어다니며 났던 소리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온다고 했던 부잣집에는 지혜롭고 용감한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소문난 중매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중매 잘하기로 소문난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이 중매쟁이의 말이라면 모두들 믿고 시집 장가를 보냈죠. 어느날,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가 중매쟁이를 찾아왔어요. 여보게, 친구 있나? 아유, 자네가 여기까지 웬일로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중매쟁이는 친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우물쭈물 하며 말은 하지 않고, 중매쟁이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어서 말을 해보게. 저,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서 왔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아들이 하나 있지 않은가.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없는 살림에 눈까지 하나가 안 보이는 아들한테 시집올 색시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다네. 여보게, 친구, 내가 누구인가? 자만 색시를 구해줄 테니 걱정 말게나. 중매쟁이는 친구에게 단단히 약조를 하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친구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며칠 후, 중매쟁이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참하고 부지런한 아가씨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가씨의 부모들은 중매쟁이가 찾아오자 반겨주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가씨의 어머니는 중매쟁이를 방으로 모시고 대접했어요. 어디 사는 종각입니까? 사는 건 어때요? 중매쟁이는 큰 기침을 한번 하고는. 천천히 대답해주었어요. 음, 그 살기는 그 방에 거적을 열두 잎이나 깔고 살지요. 방이 아주 크네요. 그럼 부자 집이겠네요. 부모님들은 딸을 부자 집에 시집 보낼 수 있다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싱글벙글 웃으며 중매쟁이를 바라보았죠. 중매쟁이는 이번엔 좀 망설이며 말을 했어요. 저 그런데 그한 가지가 뭔데요? 뭐안 좋은 게 있나요? 예 하나가 좀 멀어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뭔 거야 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아유 괜찮죠. 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눈먼 총각과 아가씨를 중매하고 사주단자까지 모두 꾸려서 가져다 주었어요. 며칠 뒤홀례날이 되었어요. 신랑은 홀레를 치르러 색시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을 잘볼 수가 없었어요. 홀레를 치르고 색시의 부모님께 절을 하러 들어온 신랑의 얼굴을 보자 장인 장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신랑의 눈 하나가 먼 것을 알게 됐거든요. 내 이놈의 중매쟁이를 이 가만두나 봐라. 부모님은 화가 나서 중매쟁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중매쟁이는 태연하게 나와서 부모님을 맞이했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눈 하나가 멀었다고 말을 해야죠. 음,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가 멀다고. 부모님은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유, 그게 집이 멀다고 하는 줄 알았죠. 하여간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부자라고 말한 건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벽도 제대로 없는 집이던데요. 내가 언제 부자라고 했습니까? 거적을 열두 잎이나 깔았다고 했지. 집안에 모두 거적을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뭐 뭐요? 색시의 부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홀레까지 다 치른 딸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랑도 있는데 혼자 살게 할 수도 없었거든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고. 날이 나섰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것도 다 인연입니다. 서방님이 눈만 하나 안 보이지 심성이 아주 고운 분 같으니 걱정 마십시오. 딸은 이렇게 말을 하며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서는 부족한 집에 시집 온 귀한 며느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죽는데 순서가 없게 된 이유 옛날 어느 마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은 농사 일을 했고 아내는 명주를 짜며 살았어요. 아내의 명주 짜는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죠.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항상 자기가 짠 명주로 예쁜 옷을 해 입혔어요. 여보, 당신이 해준 옷은 너무 고와서 입기가 아까워요. 맞아요. 엄마가 해준 옷을 입고 나가면 마을 어른들이 저보고 선녀처럼 예쁘다고 해요.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주를 짜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은 온갖 약을 다 써보고 유명한 의원들에게 아내를 보였지만 아내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여보, 당신 없이 나 혼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남편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울고 있는 남편을 보자 아내의 영혼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하늘나라에 올라간 아내는 염라대왕 앞에 불려갔어요. 네가 땅에 살면서 명주를 잘 짠다고 들었다. 예, 그럼 여기서도 명주를 짜거라. 명주를 짜던 여자는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명주를 짜게 되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짰던 명주는 곱고 아름다웠는데, 하늘나라에서 짜는 명주에는 검은 얼룩이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곱지가 않았어요. 염라대왕은 명주를 보며 탐탁지 않았죠. 땅에서 짜던 명주와 왜 다른 것이냐? 예, 어린 아이들과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서 그렇습니다. 명주의 눈물이 떨어져 얼룩이진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은, 말 없이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음, 그렇다면, 이 밤과 새벽 사이에 땅에 내려가 아이들과 남편을 보고 오거라. 하지만, 날이 밝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땅에 내려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볼수 있게 되자 하늘나라에서도 더 이상 울지 않았죠. 그래서 명주도 곱게 짤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남편도 행복해하며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손주의 밝은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아, 죽었던 네 마누라가 돌아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좋아졌느냐. 밝아져서 좋기는 하다만, 아들은 우물쭈물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울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 그래, 잘 생각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쁘게 단장하고 있는 손녀를 보며 물었어요. 아이고, 예쁘구나. 누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주었냐? 네, 엄마가 밤에 와요. 날마다 와서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입혀줘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어요. 그래, 어, 그랬구나. 오늘 밤에도 온다고 했느냐? 네, 오늘 밤에도 와요. 하지만 날이 밝기 전에 하늘로 다시 가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부엌에 몰래 숨어서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죽었던 며느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아들과 손주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못 갈까? 곰곰이 생각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벗어 놓은 신발을 부엌 아궁이에 넣고 태워 버렸어요. 며느리는 날이 밝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야 했지만 신발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한편 염라대왕은 여인이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났어요. 날이 밝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장 가서 잡아오거라. 염라대왕의 명령에 신하는 땅으로 내려가 여인의 훈령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러 땅에 내려올 수 없게 되었어요. 날마다 울며 지내는 여인을 보며 하늘 나라의 신하들은 염라대왕께 아뢰었어요. 대왕님! 젊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오니까 땅의 가족들을 못 잊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데려오는 건 어떨지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염라대왕은 늙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저승으로 데려오란 편지를 써서 까마귀에게 주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모든 자사들에게 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까마귀는 염라대왕의 편지를 날개 밑에 넣고 날아갔어요. 한참을 날던 까마귀는 배가 고팠어요. 아, 어, 어, 배고파 죽겠네. 어디 먹을 게 없나? 까마귀는 두리번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보았죠. 그때 마침 죽은 고기가 보였어요. 아, 아, 배고픈데 잘 됐네. 조금만 먹고 가야겠어. 까마귀는 허겁지겁 고기를 뜯어먹고 다시 차사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고기를 뜯어먹다가 그만 염라대왕의 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 아 이걸 어쩌면 좋아. 염라대왕님의 편지. 뭐라고 써 있었지?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까마귀는 편지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댔어요. 자잘 들으시오. 어, 땅에 있는 젊은이 늙으니 아이 할것 없이 그냥 순서 없이 저승으로 데려오시오. 이렇게 해서 죽는 데는 순서가 없게 되었대요. 선심골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외롭게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엄마는 딸을 굶기지 않으려고 마을의 구준 일을 도맡아 했죠. 낮에는 남의 집논반 일을 하고 마을 잔치가 있을 때는 음식을 만들고 저녁이 되면 삭바느질을 했어요. 엄마 힘들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린 딸 선심이는 엄마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쉴수 있도록 집안일을 모두 해놓았어요. 어린 네가 엄마 때문에 고생이구나. 엄마는 가난한 살림 때문에 어린 딸이 일찍 철이 든것 같아 마음 아팠어요. 엄마와 딸은. 고생스럽긴 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심아, 오늘은 이웃마을에 큰 잔치가 있으니까 가서 일하고 올 거야. 엄마가 돌아올 때 맛있는 떡이랑 고기 가지고 올게. 집잘 보고 있어. 네, 알겠어요. 엄마, 맛있는 음식은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어린 선시미는 엄마가 먼 곳까지 일하러 가는 것이 속상했어요. 선시미는 엄마가 나가자 집안 청소와 빨래, 부엌 일까지 모두 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마을 입구에 나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이 많아서 늦으시나? 너무 깜깜한데? 집에 가서 기다려야겠다. 집에 돌아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심이는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때 밖에서 선심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심아, 선심아, 어서 문 열어라. 선심이는 놀라서 뛰어나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엄마를 업고 오는 거예요. 엄마,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 죽은 거 아니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아저씨가 산에 갔으니까 발견했지. 네 엄마가 산을 넘어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낭 떨어지에서 떨어진 것 같구나. 엄마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지만 돈이 없어서 의원에게 갈 수도 없었어요. 이제 열 살이 된 선시민은 누워있는 엄마를 대신해서 반일을 하고 산에 약초를 캐러 다녔어요. 엄마, 내가 산에 가서 몸에 좋은 약초 캐올게요. 선시민은 날마다 약초를 캐서 엄마에게 다려드렸어요. 하지만 엄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착하고 불쌍한 선시민의 집에 먹을 것을 가져다주기도 하며. 도와주었어요. 아이고 어린 네가 고생이 많구나. 어서 엄마가 일어나야 할 텐데. 네, 제가 엄마를 꼭 일어나게 할 거예요. 산에 가서 몸에 좋은 약초를 많이 캐서 드시게 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그래 장하구나 장해 아주 마을 아주머니들은 효녀 선심이라며 칭찬했어요. 다음 날도. 선심이는 새벽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갈 차비를 하고 약초를 캐러 갔어요. 산속 여기저기를 다니며 약초를 찾아보았어요. 오늘따라 약초가 보이지 않네. 하루 종일 산 속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내렸어요. 어, 큰일 났네. 어디 가서 비를 피하지? 선심이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동굴로 뛰어 들어갔죠.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있어야겠네. 선심이는 비가 그치길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 오더니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선심이를 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선심아. 네 발밑을 보거라. 네 발밑이요? 선심이는 잠결에 고개를 흔들다가 잠이 깼어요. 어? 할아버지가 분명히 계셨는데 내가 꿈을 꾸었나? 선심이는 꿈속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발밑을 보았죠. 거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풀한 포기가 돌 틈에 나와 있었어요. 선심이는 조심스럽게 그 풀을 캐냈어요. 이게 뭘까? 어우 도라지 같기도 하고.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께 달려드려야겠어 선심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동굴에서 캐낸 약초를 정성껏 달려서 어머니께 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언제 몸이 아팠냐는 듯이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선심이가 동굴에서 캔 것이 몇백 년 묵은 산삼이라고 했어요. 선심이 엄마가 산삼을 먹고 병이 나았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 효녀 선심이를 산신령이 도와준 거지요. 맞아요. 맞아.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나타나 선심이에게 산삼을 주었다고 믿었어요. 그 후부터 선심이가 살던 골짜기를 선심골이라 부르게 되었대요. 아들 바위와 딸 바위. 옛날 계장골이라는 마을에 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먹고사는 걱정도 없었고 금슬도 아주 좋았지요. 하지만 자식 하나 없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아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꼭대기에 있는 절에 올라가 불공을 들였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로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자식이 없으면 우리 둘이 다정하게 지내면 될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는 있어야지요. 절에 다녀올게요. 아내는 옷차림을 단정히 고치고는 집을 나섰어요. 산을 걸을 때면 작은 곤충이라도 밟을까 봐 조심하며 걸었죠. 절에 올라간 아내는 부처님 앞에 정성껏 절을 올리며 기도를 드렸어요. 부처님,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간절히 빌고 빌겠습니다.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법당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짐승 소리도 아니고 새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아내는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쓸데없는 생각을 했나 보다. 더 정성 들여 기도를 해야지. 아내는 진심을 다해 불공을 드리고 법당을 나왔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길을 걷고 있는데, 법당에서 들려왔던 소리가 또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주변을 살펴보던 아내는 풀숲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풀을 헤쳐 보았죠. 그랬더니 황금처럼 반짝이는 빛을 내며 커다란 알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아내는 두 개의 알을 소중하게 품안에 안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비단 이불에 알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무엇이요? 황금알이 아니요? 아내는 절에서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이 알은 보통알이 아닌 것 같아요. 필시,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구려. 부부는 황금알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식을 돌보듯이 보살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황금알을 놓아두었던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집 아기가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부부는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황금알이 있는 방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부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래서 아기가 태어나 있었어요. 한 명은 남자 아기였고 또한 명은 여자아이였죠. 부부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하늘이 주신 아기라 생각하고 정성껏 키웠어요. 너희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너는 오빠고 너는 동생이 되는 거야. 오누이는 부부의 바람대로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냈지요. 세월이 흘러 오누이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처녀 총각이 되었어요. 오누이가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자 부부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혼처를 찾아보았어요. 사이가 너무 좋았던 오누이는. 각자 혼례를 하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너무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딸의 혼처를 찾아냈어요. 얘야, 아주 좋은 혼처를 찾았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혼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느냐? 딸은 부모님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 우는 것이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오빠도 눈물이 났어요. 걱정할 것도 없다. 네신랑될 사람의 집안은 아주 좋은 집안이니 겨울이 가기 전에 혼례를 해야겠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지만 딸은 슬퍼하기만 했어요. 시간은 흘러. 이제 며칠 후면 혼례를 해야 하는 날이에요. 딸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야유어갔지요. 드디어 홀렛날이 되었어요. 밤새 눈이 내려서 산이며 마을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여보, 홀렛날 눈이 내리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딸이 아주 잘 살겠어요. 부부는 홀례 준비를 하기 위해 딸의 방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딸은 보이지 않았어요. 부부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죠.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집안에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오빠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뒷산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어떻게 산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아들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눈이 쌓인 산길을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하며 여동생을 찾아 산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부모님은 딸을 찾으러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날이 저물어가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여보, 무슨 일이 난건 아닐까요?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왜안 올까요? 그러게요. 부부는 온누이를 기다리며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날이 밝아 오자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들과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아보았지요. 산속을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눈 덮인 곳에서 옷자락이 보였어요. 여기, 여기 좀와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눈을 치워 보았더니, 그곳에는 아들과 딸이 서로 꼭 끌어안고 얼어 죽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정성껏 키운 자식을 한꺼번에 잃게 되자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오누이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 주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누이가 죽었던 자리에는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솟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보며 아들 바위, 딸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낙송정 이야기. 옛날에 도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도부자 집이라 불렀지요. 도부자는 인자하고 착한 아내와 아들 형제를 두고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라자, 도부자는 아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얘들아, 아버지하고 글 공부할까?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와 글 공부하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아버지도 너희들과 책을 읽으니 더 즐겁구나. 작은 아들은 그 읽고 공부하기를 즐겨했지만 몸이 약했어요. 그와 반대로 큰아들은 건강했지만 심술이 많고 공부하기를 싫어했죠. 나는 나가서 노는 게더 좋은데 공부는 해서 뭐해요? 이 녀석아, 책 속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공부를 게을리해서 되겠느냐? 아버지는 두 아들을 앉혀놓고 함께 글을 읽으며 행복해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 다시 하자꾸나. 아버지, 저는 책을 더 읽고 싶어요. 동생의 말에 형은 동생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어 보였어요. 동생은 얼른 고개를 숙였죠. 어,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laughs> 알겠다. 오늘은 그만하자.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형은 벌떡 일어나서 동생을 한대 쥐어박았어요. 동생은 아프다고 소리치면 형에게 더 맞을까 봐 찍소리도 못하고 형의 눈치만 보았어요. 너 아버지한테 공부하자고 책 읽자고 하기만 해봐. 가만 안둘 테니까. 그리고 내가 때렸다고 아버지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동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동생은 형의 눈치를 보느라 형이 없을 때 공부를 했어요. 형은 밖으로 나가 놀기만 하고 책은 펼쳐보지도 않았죠.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작은 아들을 더 예뻐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예뻐할수록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더 괴롭혔어요. 세월은 흘러 형제는 과거 시험을 앞두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자상한 눈빛으로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얘야. 너는 분명히 과거에 급제할 것이야. 네가 급제하고 오면 이 아버지가 마을에서 큰 잔치를 해야겠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제 얼마 후면 과거 시험이 있을 어느 날이었어요. 도부자는 작은 아들의 과거 급제도 보지 못하고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정성껏 치렀지요. 그런데 안 그래도 동생을 미워했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을 구박하며 힘들게 했어요. 너도 이제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집안일도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밤늦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형이 잠들고 나면 그제서야 공부를 했지요. 하지만 형은 시키는 대로 다하는 동생을 더 미워하고 구박했어요. 어느 날 형은 잠에서 깨어나 마당을 걷다가 동생의 방을 보았어요. 동생이 자기 몰래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자. 형은 동생에 대한 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내가 저 녀석을 그냥 두면 안 되지. <laughs> 다음 날 형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남자를 불러들였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하기만 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수 있게 해줄수 있는데 하겠느냐? 아이고, 하다 말다입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형은 남자에게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따라가서 동생을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는 깜짝 놀랐죠. 못하겠느냐? 아,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남자는 형에게 돈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갔죠. 하지만 착한 동생을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남자는 동생에게 형이 시킨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 형에게 받은 돈을 줄 테니까 어서 집을 떠나세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떠났어요.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을 떠난 동생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동생은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몇년후 동생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를 하고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암행어사가 된 동생을 마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생은 아랫사람을 시켜 자기가 살던 집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도부자 집에 가 보도록 하거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거라. 동생은 하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원을 걸었어요. 얼마 후 하인이 돌아왔어요. 그래, 도부자 집을 찾았느냐? 예, 찾기는 했지만 이미 그 집은 부자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도부자 큰 아들이 가산을 당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공부를 했던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단 말을 듣자, 동생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부잣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단 말이냐? 당장 가서 도부잣집 큰아들을 잡아 오게 가두거라! 어사의 명령에 하인들은 서둘러 도부잣집 큰아들을 잡아왔어요. 형을 오게 가둔 동생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어릴 때 자기가 살던 집으로 걸었지요. 고향집으로 가다 보니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마셨던 샘물이 보였어요. 어사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샘물에 가까이 다가갔지요. 물이나 마시고 가야겠구나. 어사는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 형의 심술궂은 얼굴과 너무 닮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내 얼굴이. 이렇단 말이냐? 동생은 형에게 복수를 하려던 생각을 뉘우치고 형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샘물을 낙송정이라고 불렀어요. 그후 송사를 하는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재판에 지고 만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남한산성의 서장대 아래에 있는 낙송정이란 샘물의 유래담이에요. 주인을 구한 개.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총각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비를 피했어요. 무슨 비가 이렇게 쏟아질까요? 아유 총각. 이리 와서 비를 좀 피해요. 예 괜찮습니다. 총각은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멀리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총각을 바라보고 있었죠. 노인은 긴 담배대를 물고 총각에게 다가왔어요. 여보게, 내 담배대에 불을 좀 붙여주겠나. 예. 총각은 노인의 담배대에 불을 붙여주고는 다시 일을 했어요. 잠시 후, 노인은 총각을 다시 불렀어요. 아이고, 비가 와서 불이 꺼졌나 보네. 다시 한번 붙여주겠나. 예, 총각은 이번에도 담뱃 불을 붙여주거는또 다시 일을 했죠. 노인은 몇 번이나 계속해서 총각을 불러대며 담뱃 불이 꺼졌으니 다시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총각은 실은 내색도 없이 담뱃 불을 붙여줬지요. 여보게 비가 이렇게 오는데 피하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나? 예. 제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요. 노인은 총각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총각에게 주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네. 자네가 살고 있는 그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산 아래에다가 지푸라기 집이라도 지어서 살게. 그리고 내가 준 쪽지를 잘 가지고 있다가 집안에 난리가 나면 그때 꺼내서 보게. 총각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노인이 준 쪽지를 옷걸음 안에 잘 넣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노인은 잠깐 사이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총각은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 총각은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주인 어르신,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기 산 아래 있는 땅에다가 지푸라기 집이라도 짓고 살수 있게 허락해주십시오. 총각의 말에 주인 어르신은 걱정했어요. 그 땅에 집을 짓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거기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총각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서둘러 산 아래에 있는 땅으로 갔어요. 땅을 고르고 집을 나르며 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총각이 한 열흘 동안을 뚝딱거리며 집을 지었어요. 이제 방구들을 놓고 벽만 바르면 되겠구나. 총각은 지푸라기 집이지만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날 밤새 집에서 잠이 든 총각은 새벽녘이 되자 어디서인가 자꾸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총각은 이불을 덮고 다시 잠을 청했죠. 하지만 또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에 잠이 깨고 말았어요. 내가 집을 잘못 지었나? 어디가 잘못됐을까?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살피던 총각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지 뭐예요? 글쎄,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다큰 처녀의 손을 잡고 방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 누구세요? 총각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지 말게. 내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손녀를 맡아 키웠다네. 이제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부잣집에 보내면 구박을 받을 것 같고, 심성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마음고생을 할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다네. 그런데, 우리 마을에 온 도사가 여기 산 아래에 가면 좋은 총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품 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 놓았어요. 더운 걱정은 하지 말게, 총각은 커다란 금덩어리를 보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처녀와 금덩어리만 남아 있었죠. 총각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장가를 갈수 있단 마음에 기분이 좋았어요. 날이 밝자 총각은 집주인에게 가서 지난밤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잘 됐구나, 잘 됐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해서 헐레를 치르면 되겠구나. 총각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푸라기 집이 있던 자리에는. 기와 집을 지었죠. 총각과 처녀는 할머니가 준 금덩어리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살았어요. 부부의 살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붙은 듯이 일어나서 금세 부자가 됐죠.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나고 소와 돼지는 물론 천리막까지 있었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부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귀신이 고칼로릇 아닙니까? 뭘 해야 저렇게 갑자기 부자가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천년 먹은 여우가 도수를 부리는 건지 모르지요? 맞아요. 안 그래도 우리 마을에 닭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귀신이나 여우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며 부자가 된 부부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박물장수가 오게 됐어요. 박물장사는 부부의 집에 찾아와서 물건들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저희 집에는 없는 물건이 없이 다 있어요. 여기 계셔봐야 물건도 못 파실 테니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아내의 말에 박물장수는 뾰로 통해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물이나 한잔 주세요. 아내는 그릇에 물을 담아서 박물장수에게 주었죠. 그런데 아내가 준 물을 마신 박물장수는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박물장수가 부부의 집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음날, 박물장수의 남편이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니, 박물을 안 사면 안 샀지.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박물장수의 남편은 집안의 물건들을 때려 부수며 소란을 피웠어요. 여보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 보상을 해줄테니 고정하시오. 남편이 이렇게 말리자 아내는 걱정 말고 그냥 두라는 듯이 앉아서 보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집안에 난리가 나면. 꺼내서 읽어보라고 했던 노인의 말이 생각났어요. 옷고름 속에 있는 쪽지를 찾아봐야겠다. 남편이 쪽지를 찾아 읽어보니 거기에는 천리마를 타고 천리를 가서 한쪽 눈이 없는 게이를 사가지고 오시오. 라고 써있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다녀오겠다 말도 못하고 바로 천리마를 타고 천리를 갔어요. 천리를 가자 커다란 주막이 보였어요. 주막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개가 세 마리 있는데 그중눈 한쪽이 없는 개가 있었죠. 여보시오 주인장, 이 개를 나에게 파시오. 이 개가 보통 개인 줄 아십니까? 이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개라오. 남자는 품 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 주인에게 주었어요. 이 개가 꼭 필요해서 그러니 나에게 좀 파시오. 한참을 망설이던 주인은. 개를 남자에게 주었지요. 이제 이 사람이 네 주인이다, 어서 따라가거라. 한쪽 눈이 없는 개는 남자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남자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도 박물장수의 남편은 집안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남자의 아내는 마루에 앉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의 품 안에 있던 개가 뛰어내려서는 대문 앞에 쪼그리고 엎드려서 박물장수의 남편과 남자의 아내를 번갈아 보았어요. 개를 본 아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죠. 그러자 개가 아내에게 달려들어서는 아내의 목을 꽉 물어 뜯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게 무슨 일이냐? 거기가 아니고 여기 이 박물장수의 남편을 물어야지. 남자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그때였어요. 개에게 물린 아내는 몸이 온통 하얀 여우로 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남자와 박물장수의 남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소란을 피우던 박물장수의 남편은 눈만 껌뻑거리며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큰일이 날 뻔했네요.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개가 우릴 살렸어요. 사람들은 여우를 잡고 자기들을 구한 개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개는 여루를 먹지도 못하고 알더니 죽고 말았어요. 그후 사람들은 개에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1년에 한 번씩 고사를 지내주었어요. 바리떼기 공주 옛날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조상금 마마와 중전부인이 있었어요. 부부는 아들 낳기를 소원하며 치성을 드렸죠. 빌고 빕니다. 건강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치성을 드리고 열 달이 지나 중전부인은 아기를 낳게 되었죠. 그런데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딸을 낳아 섭섭해하는 중전부인을 보며 주상금 마마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는데 왜 그러는 것이요? 아들이야 또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위로에 중전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첫째 딸을 낳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전부인은 두 번째 아기를 갖게 되었죠.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중전부인은 아들 낳기를 위해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기도 또 딸을 낳았어요. 중전부인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주상금 마마는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중전부인은 꼭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밥세 그릇, 국세 그릇, 정화수 세 그릇을 떠놓고 삼신할미께 치성을 드렸어요. 삼신님, 이 정성을 보시고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중전 부인은 이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딸만 낳았어요. 그러자 항상 위로를 해주던 주상금 마마도 점점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던 중 중전 부인은 일곱 번째 아기를 갖게 되었죠. 이번에도 또 딸을 낳을까봐 불안해하며 아기를 낳았어요. 부인의 걱정대로 이번에도 또 딸을 낳았어요. 일곱 번째 딸을 낳자 주상금 마마는 아기를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일곱 번째 딸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유모를 보며 화를 냈어요.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싫구나. 좋은 이불에 눕힐 것도 없다. 더울 때는 더운 곳에 두고, 추울 때는 추운 곳에 두거라. 마마와 부인은 일곱째 딸을 돌보기는 커녕 바라보기도 싫어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공주를 볼 때마다 화를 내던 마마는 일곱 번째 공주를 옥함에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냈어요. 하늘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하늘님은 크게 노하셨죠. 그래서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강가에 떠내려오는 옥함을 보면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강가를 거닐며 옥함이 떠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멀리서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영감, 저기 옥함이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어요. 응, 그래, 옥함이 맞는 것 같구려. 할아버지는 기다란 막대로 옥함을 끌어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옥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예쁜 공주가. 울지도 않고 방끝 웃으며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야, 어쩌다 여기까지 떠내려왔느냐? 할아버지는 옥함에 떠내려온 아기를 보며 바리떼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 들여 키웠어요. 바리떼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바람대로 착하고 건강하게 자랐지요. 세월은 흘러 바리떼기는 15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리떼기의 아버지인 주상금마마는 중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마음 착한 바리떼기는 병이 들었단 마마를 걱정했죠. 바리떼기는 주상금마마가 자기 아버지인 것도 알지 못했고 자기를 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들었는데요. 마마가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마마를 위해서 해드릴 게 없을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런 바리떼기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리떼기야. 주상금 마마는 네 아버지란다. 너를 버린 죄로. 하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바리떼기는 깜짝 놀랐지만 병든 아버지의 걱정이 먼저였어요. 어떻게 하면 마마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약이 없나요? 약이 있기는 있지. 무장승의 불사약을 먹으면 씻은 듯이 병이 나을 수 있지. 이 말을 들은 바리떼기는 그 길로. 마마님이 계신 궁궐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마님의 약을 구하러 길을 떠나겠다고 했지요. 중정과 마마를 비롯한 궁궐의 신하들은 파리 공주를 보며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지요. 여섯 명이나 되는 언니들은 물론이고 다른 신하들도 마마님의 약을 구하러 길 떠나기를 두려워하며 거절했는데 우리가 기르지도 못한 네가... 가겠느냐? 예, 걱정 마세요. 제가 무장승이 있는 시약산에 가서 불사약을 가지고 올게요. 바리공주는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시약산으로 떠났어요. 시약산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던 바리공주는 길을 물어가며 가진 고생을 하면서 시약산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왔어요. 불사약은 어디 있나요? 바리공주의 외침을 듣고 어디선가 무장승이 나타났어요. 무장승은 큰 키에 커다란 얼굴을 하고 무섭게 바리공주를 내려다보았어요. 네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왔다고? 그렇다면 약값을 가지고 왔느냐? 약값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값으로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그러자 무장승은, 자기와 함께 이곳에 살면서 물감, 나무값, 길값을 하라고 했어요. 바리공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무장승과 함께 살았죠. 물감, 나무값, 길값으로 9년을 살며 아들도 9명이나 낳았어요. 9년이 지나자 바리공주는 무장승에게 부탁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병을 고치러 가겠으니 아버지의 약을 주세요. 알겠소, 당신이 그동안 길어온 물은 약수이고, 뒷산에 핀 꽃은 살을 살리고 피를 살리고 숨을 살리는 꽃이라오. 파리떼기는 약수와 꽃을 가지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계신 궁으로 갔어요. 궁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요. 파리 공주는 죽은 아버지를 어루만졌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약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약물을 드셔 보세요. 바리떼기는 약수로 아버지의 입을 적시고 살살이 피살이 숨살이 꽃으로 아버지의 몸을 문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살아났어요. 자기가 버린 딸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된 주상금마마는 바리공주의 가족에게 고마워하며 상을 내려 주었어요. 바리떼기의 아들에게는 저승의 대왕이 되게 하고 남편인 무장승은 죽은 사람의 가는 길에서 노제를 받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바리떼기는 만신의 왕이 되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